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로 났을 때 안녕하세요. 작은 개념 한 방울이 실력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마중물 문학 개념의 곽동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 강의를 딱 보자마자 마중물 문학 개념 도대체 무슨 말이지? 마중물? 물론 들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선생님의 강의 컨셉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마중물의 뜻을 알아보면서 강의 컨셉을 말씀드릴게요. 마중물, 펌프질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펌프질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요. 혹시라도 있는 학생은 알 거예요. 경험이 있는 학생은. 펌프질을 할 때 위에서 물을 한 바가지 부어줘야지 물이 나옵니다. 비어있는 펌프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이 방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작은 개념 한 방울이 실력이 되어서 나오는 여러분의 그 마중물이 된 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함께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중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모여야 합니다. 누가 모여야 하는가? 모여라! 자,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자, 어떤 학생들은요, 문제를 맞춰요. 내가? 왜 맞았지? 몰라요. 틀렸어요. 도대체 뭘 잘못해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모이세요. 모여라. 자, 그리고 알아. 나 개념 알아. 개념서를 벌써 한 두 번 봤어. 하지만 뭔가 불안해. 20강 정도로 문학 개념 확실하게 한번 다지고요. 선생님은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까지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확실하고 깔끔하게 하는 학생. 또 그리고 실제로가 뭡니까? 시험 문제에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가? 출제 요소는 무엇이고 그것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모르는 학생들 모이세요. 또 완강 못하는 학생. 제가 최선의 사실 이 부분이 좀 자신 없긴 하지만 유쾌, 상쾌, 통쾌. 제일 재미있게. 재미없으면 완강하기 힘들죠. 제가 최대한 재미없는 사람이지만 노력을 해서 재미있는 개념 수업을 꾸려 나갈 테니까 이런 유쾌, 상쾌, 통쾌한 수업을 듣고 싶으면 뭐해라? 모여랍니다. 알겠죠? 어떤 학생들이 모여야 되는지 알 거예요. 선생님 간단하게 강의 구성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선생님 수업 시작 전에 수업 시작하면서겠죠? 자, 핵심 물줄기로 그날 배울 것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계속 수업을 듣는 중간중간에 그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아, 오늘 이거 가르쳐 주신다고 했지? 기억하시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마중물, 펌프질을 하지만요. 힘들 때 사실 수도꼭지 한번 쫙 들어오면 시원한 물이 콸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느낌에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팁들, 가장 중요한 팁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수도꼭지가 아니라 수도꼭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꼭지가 될 텐데요. 바로 개념 방울이에요. 각각 개념을 각각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나중에 그 방울이 모여서 마중물이 되고 그 마중물은 여러분의 실력을 콸콸콸 나오게 할 것이다. 그 각각의 개념을 개념 방울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 노는 문학, 노래로 보는 문학 선생님의 약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좀 서정 문학에 많겠죠. 노래를 통해서 문학을 한번 문학적인 접근을 노래에 적용해서 보는 시간. 중간중간에 지금 생각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나라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아까 육회상쾌 통쾌라고 했으니까 아마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불러도 재미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노래를 통해서 문학적 접근을 한번 배운다. 자, 기출 우물가. 우리 우물가에는 물이 많죠. 그곳이 바로 기출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원한 한 바가지 물을 제공해 주는 그런 기출 우물가를 걸어보면서 과연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무엇? 네, 선생님의 핵심 한 컵. 그날 배운 것들 우리가 시원한 한 물줄기로 시작했으면 그 물줄기를 쪼르륵 받아서 핵심 한 컵 마시면 되게 그 시간으로 한 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 수업 뭐라고요? 바로 마중물 문학 개념입니다. 마중물. 바로 여러분의 한 방울 한 방울 개념을 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실력이 되어서 콸콸콸 나오는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20강밖에 안 돼요. 우리 완강을 목표로 합시다. 이 사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진은 어땠습니까? 우리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요. 안녕.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